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우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온 곳은 바로 K뷰티 엑스포라고 하는 화장품 박람회가 오늘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바라본 더머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게 돼 있어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홍석이는 오늘도 열심히 강연을 했어요. 마이크만 잡으면 신나게 강연을 해요. 돌잡이 때 아마도 마이크를 잡았나 봐요. 근데 언제 때 사진을 가지고 온 거야 도대체 저거? 7년 전 사진일걸? 아, 저는 이렇게 얼굴이 갈수록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원장님, 이 병원에서는 저는 분명히 습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 병원에서는 아토피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이 병원에서는 지루성 피부염이라 들었고, 이 병원에서는 알레르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병원마다 진단명이 다 달라서 도저히 이렇게 다 신뢰가 안 가서요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료를 보는 원장님들이 분명히 어떤 진료를 볼 때 그 질환명을 모르시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피부과는 질환이 사실 너무 그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냥 질환의 종류보다 훨씬 많아서요, 만 개 이상, 만 오천 개 이상 정도 저는 알고 있는데, 한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환의 다시 분류의 특징에 이런 것들이 전부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피부 질환입니다. 다른 탁과 의사 선생님들이 피부과 질환을 볼 때 매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약간씩 전부 다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진단명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더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하는 진단명으로 이제 제가 왔어요. 장미색 비강진? 자, 환자분들한테 이걸 설명하려면 사실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와서 면역 반응이 어쩌고, 그 면역 반응이 피부에 침착이 된 다음에 피부 침착이 된 것들이 발현이 되고, 그 기간이 일주일에서 2주가 걸린 다음에 치료를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리고 이게 상당히 어렵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아, 이거 참 이해를 못 하셨구나. 그 표정을 봐도, 아, 이건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걸 딱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눈높이를 좀 낮추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농가진이라든지 2차 감염이 생긴 여러 가지 질환의 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단독, 농가진, 봉화지염, 감염성 질환만 하더라도 질환명의 진단명이 상당히 다양한데, 이걸 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아, 그냥 이거는 세균성 감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처럼, 우리가 만약에 되게 피부가 간지럽고 습진이 생겨서 짓물러서 오는 경우 습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상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뭐 문제가 나서 짓무르는 경우도 습진성 병변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죠. 사실 진단명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A라고 하는 진단명과 B라고 하는 진단명, 그리고 C라는 진단명의 치료가 한 7, 80%가 비슷하게 오는 경우, 물론 그 디테일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라든지 분명히 약을 쓰는 강도라든지 약을 쓰는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치료의 방향은 좀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는 게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있죠. 감기가 걸렸다고 생각해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병원을 갑니다. 대부분은 감기시네요?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일단 먼저 하죠. 왜 그럼 그걸 감기라고 할까요? 나는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이 이야기만 듣고 단순하게 감기라고 진단을 내렸으면 그게 과연 맞을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그 비슷한 시기에 아니면 어떤 비슷한 군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감기 증상들을 보이면 일단 1차적으로 감기에 대한 증상들을 먼저 해결해 보는 거죠. 왜? 가장 많으니까, 가장 흔하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해보고 난 뒤에 증상이 좋아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1주를 치료해보고 2주를 치료했는데 그 증상에 별로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나빠지는 상황이 생긴다. 자, 그러면 뭔가 다른 부분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하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CT를 찍는다든지 하면서 이게 폐렴의 증상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폐암과 같은 그런 아주 드물지만 그러한 증상들도 분명히 기침이라고 하는 증상에 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침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폐암 검사부터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즉, 피부는 마찬가지로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증상에 대한 가려움증이 생기면 일단 가려움증을 완화시켜 주는 걸 먼저 해보는 거죠.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완화시키는 걸 먼저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결국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냥 심플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굳이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증상 치료를 하는 걸 우리가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증상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최근 한 2, 3일, 일주일, 한 달 이럴 때 갑자기 생겼다가 잘 안 없어지니까 내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만성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갑작스럽게 뭔가 생겼을 때는 그 증상에 대한 부분만 잘 해결해줘도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때 어떤 정확한 진단병을 하나 포커싱을 두고 막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리고 처음 내원했는데 나는 처음 봤는데 그 증상을 보고 맞춰라. 아, 그건 아닌 거죠. 맞출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상당히 많은 질환들을 보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 묶여 있으면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질환 안에 포함이 되겠구나 라고 일단 유추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증상들의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나마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진단명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겁니다. 의대는요, 의대에서는 공부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의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증상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풀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어떤 질환을 딱 가지고 나 이게 써놓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루성 피부염이야, 나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써놓고 오는 게 아니에요. 검사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그 증상에 되게 가깝다라고 해서 안쪽에 진단을 내리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자, 즉 증상에 따라서 진단명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하지만 의대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단명을 중심으로 해서 증상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질환, B라고 하는 질환, C라고 하는 질환이 전부 다 가려움증이 있어요. 붉어지는 증상들이 다 있어요. 대신에 일주일 만에 좋아하죠, 한 달 만에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라고 하는 것들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초반에 왔던 가려움증과 붉어지는 증상은 A, B, C 모두가 같은 증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별하느냐? 처음에는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이런 것들이 의심이 돼요 라고 하는 질환들을 몇 가지를 탁탁탁탁 정하게 되고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지워 나가는 과정으로서 진단을 해서 점점점 그 간격을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최종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아니 왜 의사가 한번 딱 보면 다 알아야지 어떻게 저 내 병을 보고 모르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의료 영역에 있어서의 증상의 다양성과 질환의 다양성을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알아야 되죠. 근데 또 맹점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아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초등학생한테 2라는 숫자를 덧셈 뺄셈으로 해서 만들어봐 하면 대부분 0-2, 2-0, 1-1 이 정도로 만들어낼 겁니다. 자, 대학생한테 2를 만들어봐. 무려 수백만 가지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마이너스, 플러스, 곱셈, 루트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때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과에서 진단명을 어디서 들었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진단명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좀 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이런 진단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결해 드리고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보니까 이런 증상에 이런 질환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좁혀지면서 보통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믿고 치료를 해보시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의사들이 생각하는 환자분들의 증상 그 다음에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환자분들의 증상이 너무 사실은 이게 표현 방법이 달라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 질문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거를 제가 머릿속에서 구체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차 엔진 소리가 부릉부릉 나던 게 부릉부릉해서 뭔가 이상한 잡음이 틱틱 나요.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정비사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 그 틱틱이 무슨 소리고 어떤 간격으로 생기는 소리고 얼마나 자주 빈도가 높고 피치가 어떻고 이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인지를 유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표현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움 생겨서 뾰루지처럼 트러블처럼 올라왔어요. 자, 이게 크기가 몇 센치인지 올라왔는지 딱딱한지 붉어진 게 심한지 경계가 명확한지 경계가 불투명한지 누가 봤을 때 희미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들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말로 하나로 마치 텔레파시를 탁 쏘아서 그 증상을 저희가 100% 이야기랑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고 진단하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그 진단의 포인트는 90% 이상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피부과사들의 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애매한 경우는 더모스코피를 보기도 하고 일단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눈에 탁 파악하는 것도 아주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것과 그다음 많은 환자를 본 경험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정확한 진단은 가까운 피부과 가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